저희 등도 하실 때 하이로우랑 시티드로우를 섞어서 하시는데 시티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로우 같은 견적일까요? 우선 그 바벨로우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은 사실 허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상대에서 어깨 두 개를 다 몸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바벨로우도 수축시켜야 되니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냥 고전적인 바벨을 발달시키는 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양질러 운동 방법이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 자세 자체가 허리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플레이트로 기구가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바벨, 덤벨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바벨로우라든지 뭐 땅바닥에서 이렇게 발을 끌어올리는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든지 네. 뭐 이런 고전적인 운동 방법으로 등 근육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부상을 피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네. 부상을 감수하면서 운동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그런 지금 또 시대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시티드로우 같은 경우에 바벨로우의 자극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고중량을 쓸 수 있는 광배둘의 분리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두께를 좀 중심적으로 두께를 넣어줄 수 있고 네. 디테일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하실 때 이 안장의 높이가 사람마다 조금 이제 하지의 길이도 좀 다르고 네. 상지의 길이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안장 높이를 좀 잘 조정하셔가지고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아서 기구를 잡고 당겨보세요. 네. 그래서 한 손은 이렇게 잡고 네. 팔은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 이렇게는 해놨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 놓고 해보고 어떤 게 그런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이 방법. 두 가지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가 좀 가벼우면 이렇게 해서 몸을 약간 이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이쪽 다리에 좀 중심을 두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진행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게가 가벼울 때는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량이 좀 높아지면 딸려가 아무래도 이제 중심 잡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네. 양다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양다리를 이용하고 네. 이 상태에서 세워야죠. 네. 여기 이렇게 꼬부러진 채로 들어가서 가슴 전반 딱 만들고 이 상태에서 손을 짚고 약간 몸이 뒤로 네.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광배는 수축한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부부터 수축. 그 다음에 쭉 앞으로 밀고. 근데 이렇게 딸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아니라. 몸 가방이 땡기고, 등만 그대로. 땡기고, 그대로.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하이로우로 쏟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이로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는데 이걸 먼저 하이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거보다는 왜냐면 하이로우의 이 가동 범위가 훨씬 길잖아요. 네. 긴 어떤 이런 근육을 최대한 써놓은 그렇죠. 상태에서 두께를 이거를 순서로 바꾸면 안 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시티로우를 먼저 하는 것보다 하이로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티로우를 두 번째 종목으로 붙여서 네. 그걸 컴파운드 방법이라고 해요. 네. 복합 세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등의 양을 얻고 디테일을 얻는 좀 효율성 높은 운동법이다.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의자 높이 같은 경우는 앉아보세요. 앉아보고 앉아보고 발을 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잡고 이쪽 여기를 잡으세요. 네. 맨 위를 잡고 네. 좀 이 상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몸은 가만히 있고 네. 손 위치는 중앙을 네, 가운데 가운데 네. 허리 끼고 가슴 들고 그리고 손 당겨보세요. 네, 이때 이제 그 발의 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해주실래요? 이런 좀 더 상체를 좀 이렇게 상체를 좀 더 지지할 수 있습니다. 네. 쭉 와주고 더 다시 그럼 쭉 당겨가잖아요. 네. 허리부터 당기고 밑에서부터 여기. 시선은 어디를? 시선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그다음에 또 쭉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당기고. 바로. 그렇지. 자, 이제는
번을 내려주고 셋, 연속 동작으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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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 중심을 어디다가 이건 이제 거의 그 이쪽 이쪽에 많이 좀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이쪽에 그렇게 좀 넣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걸 기어를 이용하면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립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중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일자를 잡으시죠. 네, 왜냐면 이게 왜 이 중립을 추천하냐면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이 회에 된다고 그러죠. 네, 회에. 회가 아무래도 우리 잡아당길 때 이게 참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잡아당기면 또 이건 아무래도 또 어깨 훈련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다른 부위의 근육들이 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립으로 하게 되면 이쪽 바깥쪽 근육하고 이쪽 안쪽 근육의 중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의 어떤 뭐 바깥쪽 근육이라든지 또 이쪽 안쪽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피곤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립으로 하게 되면 이쪽과 이쪽의 바깥쪽에 균형적인 어떤 상태가 유지되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등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이런 부위가 만약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고 있으니까 팔이 안 써질 수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등 운동에 있어서 팔은 어떠한 제단 네. 무게를 전달시키는 전달자의 역할만 해줘야지 그 운동을 할 때 그 팔이 그 무게를 잡아당기는 데 참여해서는 좀 안 되겠죠. 등이 8도 가져가야 돼. 80도. 그렇죠. 나머지 부위가 20%를 분산해서 가져가야 돼. 이게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 뭐, 퍼센트인지 얘기해도 좋은데, 과연, 만약에 이제 설명을 한다면, 네. 8D 정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8도 써지긴 하는데, 네. 집중을 등에 따라서. 원래, 등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그, 참여하는 어떤 그 부위가 2도예요. 네, 그치, 상황 2도. 그래서 등 운동한 다음에, 사실 상황 2도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등 운동을 한 뭐 한 30분 했다. 그러면 사실 등 운동을 하는 동안에 2도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2도 운동은 한 10분만 하면 돼요. 그것도 팁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등을 뭐 막 여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뭐 2도를 또 1시간 그 비효율성이에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미 했는데 네.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운동할 때 또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발 위치는 좀 위를 놓고. 이제 발 끝이,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위쪽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11자 형식. 11자 형식. 11자 형식. 이렇게. 사실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선생님 11자 형식. 가급적이면 11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약간 발도 위로 올려서 앞꿈치보다는 이 뒤꿈치에 좀 중심이 들어갈 수 있게 무게 무릎은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릎도 살짝 구부려서 네. 그 다음에 이게 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저항을 네, 발바닥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발바닥 두 개 전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게 무릎의 발끝 방향을 같이 네, 똑같이 보이면은 아플 것 같아요. 네, 똑같이 해주고 손 위치는 손 위치랑 좀 중앙을 해줘도 되고 약간 이게 무게가 중량이 늘어나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할 경우에는 약간 여기를 잡고 반대쪽 할 경우에는 손이 바뀌어서 이렇게 잡고 약간 몸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거는 피가 아니고 피가 되겠죠. 그래야 이게 상대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상체를 지지하기 위한 어떤 상체를 이렇게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지지하는 건데 너무 또 이쪽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네. 8:2 방금 보니까 8:2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피고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혀를 펴주고 예줄 필요 없네 이건 집중하고 그 다음에 등하부 때문에 등하부 이용하고 당기고 자기 어깨를 당긴다 생각하시고 네. 등을 이용해서 자기 어깨를 뒤로 보내면 어깨에 껴있는 팔이 자동으로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한다고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약간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푸는 느낌. 그게 로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적으로 화장을 하면 약간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최대 수축이 이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약간 과장을 한다면 신전은 이 상태에서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그렇죠. 더 길어지겠지. 멀었어. 이 원리가 뭐냐? 이거를 그대로 하이볼을 그대로 갖다서 이렇게 잡고는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벌써 의식 트레이닝을 할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풀다는 느낌 이렇게 가는 건 잘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중량이 없을 때 동작이야. 네,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량을 정확히 들어가면 네. 그 동작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머릿속에 이제 그런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광배근으로 자기 어깨를 뒤로 당긴다.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포인트. 팔꿈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직선. 팔꿈치는 가급적이면 자기 옆구리가 옆구리 쪽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예. 붙이면 붙일 수 있으면 좋죠. 이런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요즘 이런 부분 여기 막 그러면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비틀어 가지고 해놓고. 근데 굳이 그걸 무겁게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 뭐 그렇게 딱히 선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그쪽으로 안 주시고 어쨌든 뭐 지금 이 정도가 충분한 출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내줬어요. 그리고 발 10일자 약간 더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릎이 좀 더 부러진 상태에서 여기다 안정적으로 왼쪽 펴주고 이렇게 해서 이완할 때 이쪽 발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무 느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빠르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될 건 아닌데 무거울 때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집중에는 약간 스피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뭐 스피드. 아. 이완할 때. 그러니까 땡기는 것과 묶는 것도 리듬감이 있는데 스피드가 붙으면 훨씬 더 근육에 손상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충격을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육으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이제 리듬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할 때 팔로 놓거나 팔로 당기지 말아야 그렇지. 등배근을 이용해라. 잡고 등으로.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등으로 하면은 먼저 등으로 당겨놓고 마지막에 팔을 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등 먼저 놓고 팔을 마지막에 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지. 글쎄요. 그럴 필요는 없나 봐요. 그게 뭐. 꼭 뭐 이 팔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보다는 등 전체가 수축되는 그러니까 등에 집중을 해야지. 왜냐면 두 가지로 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등으로 당겨도 등으로 먼저 당긴 다음에 마지막에 팔을 옮긴다 그러면 등에도 신경 쓰고 팔에도 신경 쓰니까 분산될 수 있습니다. 등만 집중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모션이 나와. 지금 시티드 로우의 주된 타겟은 등 팔이 아니니까. 그래서 팔은 가급적이면 배제 빼버리고 오로지 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집중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세컨 팀입니다.
갇혔어요? 네. 아프세요?